야, 겨울에 난초들을 이렇게 다 빨개벗겨 놨네요. 이제 구정 지나서 분갈이 시작하시나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네. 그래도 점심 식사하러 가셔야죠. 네, 먹으러 가야지. 이거 불안해서 이렇게 놓고 어떻게 가요? 글쎄요, 저녁 시간 가져갈까요? 이렇게 들고 가야겠다, 밥 저녁 먹으러. 시간 안 씁니다. 아, 진짜 좋다. 네? 겨울에 이제 한번 자다가 조금 더 자야 돼요. 2월까지 좀 자다가. 네. 진짜 쓸데없이 남복만 좋으셔갖고 이거 큰일이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남복이라 그러잖아. 네, 그런 것 그런 얘기 같아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그래도 이 불경기에 좋은 난초가 밖으로 안 나가고 오히려 좋은 난초를 더 이렇게 매입하고 늘렸다는 게말 그대로 불황에 투자한 거 아니에요? 나는 좋은 난초 엄청 나갔거든. 나는 이제 호황이 오면 나는 손가락 빨아야 되고, 여기는 호황이 오면은, 야, 이런 명품. 어때, 그, 지금 이렇게 불황의 시기에도 난초를 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그럼요, 너무 잘했다고 아, 너무 생각해요. 잘했다 생각해요? 네. 예. 특히 이런 시기일수록 더 생각이 잘 들어요. 아, 진짜? 네, 잘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불황에 뭐 이것저것 하겠다고 막 편의점하고 식당하고 치킨집 하겠다고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근데 정작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더 죽어나가잖아요. 맞아요. 평생 즐기면서, 평생 즐기면서, 그죠? 평생 맞아요. 놀이터에서 놀면서. 그러니까 주말마다 여기 오는 그 길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진짜? 올 때마다 또 이게 또 겨울이지만 또 이쁜 것들도 그쵸. 보여주고. 그 오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오케 중에서 최고 이쁜 것 같아, 이게. 야. 오케가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복륜이 또 깊어지네. 오케가 원래 약간 이접복륜 스타일인데 이건 맞아요. 심대복륜 스타일로 가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남복은 좋아. 남복이라도 쓸데없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부부의 복도 좋고 참 이게 서로 같이 하니까 난초가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는 것 같아.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지. 괜히 누구 한 명이 뭐 술에 빠지거나 춤에 빠지거나 낚시에 빠지거나 등산에 빠지면 예전엔 낚시에 아 빠졌었어요. 진짜 못 낚아가지고 일로 온 거죠. 낚시는 열심히 하셨는데 못 낚. 큰거 나가잖아요. 아큰거 낚았어. 우리 형수님 낚았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2023년도 항운. 진짜 명품이다. 2023년도 이 남복처럼 예? 간에 두루 평온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뜻하는 바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